두 번째 에피소드는 레이트와 레이쇼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레이쇼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퀀티티가 유니트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측정 단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레이쇼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레이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시간분의 거리. 예를 들어서 3시간에 1920km를 갔다. 그럼 시간당 640km를 간 거죠. 이것을 이제 이대로 킬로미터 아워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640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이시입니다. 레이트도 레이쇼의 일종인데 이렇게 유니트, 계량 단위가 위에는 킬로미터고 밑에는 시간이죠. 이렇게 계량 단위가 다른 경우를 레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트 역시도 로스트 텀, 그죠? 그 심플스트 펌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20km per 3 hour가 아니고 640km per hour가 되는 거죠. 제일 이게 심플스트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1 단위당의 얼마, 이것을 유닛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유닛 프라이스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카림만 7번의 배스킷볼 게임에서 175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당 몇 점을 획득하는 셈인가요? 되는 거죠. 그럼 7 게임 중에서 175포인트, 단위가 포인트와 게임으로 다르죠. 어쨌거나 1로 했을 때 25가 되죠. 따라서 25포인트 퍼 게임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장 심플스트한 로스트 텀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로스트 텀이에요. 그러니까 175포인트 퍼 7 게임이 아니라 25포인트 퍼 게임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100 큐빅 센티미터, 그러니까 입방 센티미터입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5g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유닛 레이저로, 유닛 메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심플스트 폼. 100 입방 센티미터분의 5g은 20분의 1, 따라서 20분의 1g per 큐브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입방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